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손가락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이곳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근본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초년, 중년, 말년의 운과 복을 모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멋지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손과 손가락은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 모두 담긴 곳입니다. 하여 이곳만 보면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성품, 또 여러분의 운의 형태를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손가락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하여 상학에서도 부자손, 가난한 손, 부자손가락, 가난한 손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제복을 좋게 하려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상학에서는 손톱의 청결 상태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네, 손톱 밑에 때가 있는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 절대 제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톱이 불규칙하게 깎여 있는 사람, 또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차분하지 못하여 잦은 실수가 생기고 또 후회가 많은 스타일이라 절대 제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주 씻고 자주 손톱 정리를 하니 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나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손톱 밑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이고 또 웬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된 나라이라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 여러분들이 어리실 적 가난한 집 아이들은 무조건 손톱 밑에 더러움이 있었다는 그 사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손톱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불규칙하게 깎여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웬만큼 기본적인 제복은 다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늘고 긴 형태의 손가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섬세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근본적인 체력은 약한 사람이죠. 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며 별것 아닌 일에도 고민을 하는 사람이며 또 조심성이 많고 망설임이 많으니 삶의 변동이 적은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면 삶이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월등한 재력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이 예술적인 능력과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예외이겠지만 이런 식의 스스로의 감각을 개발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건강 역시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니 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고 또한 늘 약지 손가락, 이 손가락을 항상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지 손가락이 변형이 있거나 단단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항상 삶의 곤욕이 따르니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상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분은 무조건 약지에 반지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금이냐 은이냐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런 사람은 금반지를 하면 거의 무리가 없으며 또 본인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짧고 끝이 뭉툭한 손가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또 실행력이 강합니다. 네, 이 사람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가난한 사람이고 또 실행력이 약하다면 무조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라면 거의 대부분 많은 재물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타고난 건강체질이라 건강적인 문제는 크게 없지만 실제 이런 손가락을 가진 분들은 심장이 약하고 또 위장과 신장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이 상학적인 해석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늘 타협을 잘해야 하며 양보를 많이 해야 하며 또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러하다면 아무리 가난해도 큰 부를 얻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부는 멀어지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손가락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이것 하나는 꼭 명심하시고 살아가세요. 네, 자기의 주관이 강한 것과 자기 고집대로 다 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런 손가락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한 반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나 그래도 꼭 하고 싶으시다면 금보다는 은이 훨씬 좋다는 점 아울러 같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손가락의 끝과 시작점의 굵기가 완전 다른 분입니다. 네, 이런 분은 상대적으로 손가락이 짧으냐 기냐에 의해 복이 많냐 적으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손가락이 짧으면서 고르지 못하고 손가락의 끝부분이 시작점보다 아주 가늘다면 이 손가락은 부를 누릴 수 없는 손가락이라고 상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손가락이 상대적으로 길면서 이렇다면 이 손가락은 큰 부를 누릴 형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손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섬세하여 뭘 해도 다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감각마저 뛰어나니 늘 실수가 없고 늘 타인의 인정을 받으니 항상 성공하는 손가락이라고 상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전자와 같은 분들이겠죠. 네, 박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옷을 잘 입으세요. 네, 손가락이 짧으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특징이 정말 남의 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런 사람들이 운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모에 신경을 쓰고 또한 치장을 항상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과거에 복부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복부인들 옷을 정말 잘 입었다고 하죠. 네, 이렇게 자신의 운과 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손이 손가락의 길이보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손은 손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손가락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말 큰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물론 후천적인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정말 웬만해서는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또 융통성이라고 하죠. 네, 어울림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여 간혹 사람으로 인해 손해도 잘 보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 큰 성공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손가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항상 새끼손가락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네, 그 손가락의 변형이 어떠냐에 따라 복이 많으냐 적으냐로 구분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어떤 식이든 변형이 많다는 것은 삶의 굴곡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기본적인 주무름, 쥐었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이 변형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손가락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손가락 운동 자주 하세요. 그것만 해주셔도 언제이든 복과 운은 크게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앞서와 반대인 사람의 경우입니다. 네, 손가락이 손바닥의 길이보다 작은 사람이에요. 물론 눈에 띄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손가락이 짧은 사람은 부지런하려고 항상 노력하세요. 비록 타고난 복은 작더라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얼마든지 부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동양학의 근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손가락으로 운과 복을 판단하는 상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운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알려드린 대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